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가 나선 것은 2011년. 산모 4명이 운명을 달리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정부가 소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문제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가 살균제와 폐 손상이 관련이 있다 이런 공식 발표를 내놨고요. 검찰이 올해 초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롯데마트가 어제 공식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아직 법적 공방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대리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일본, 에콰도르, 통가. 요즘 지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경기도를 살펴보니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거의 전무하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어제 경기도가 발표했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경우 2015년 3월 기준 66.7%의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5년경에 내진 설계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내진 설계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현황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처럼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아비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어제였죠. 롯데마트가 검찰 수사 받기 직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기업 보상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정남순 변호사 연결해서 피해자 측 입장을 비롯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5년 지나고 나서야 좀 뭔가 피해자와 가해자 윤곽도 나오고 사과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피해자 수와 상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지금 현재 피해자 수는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세 차례 정도 가습기 피해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두 차례 관련해서는 판정 결과가 나왔고, 세 번째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 이제 공식 조사는 한 530명 정도가 피해자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서 예. 한 220명 정도가 피해자로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시민단체 쪽에서 또 다른 이제 피해 신고를 받는 걸 포함하면 현재까지 한 1000명 정도의 피해자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막 그 2011년 이전에도 사용하고 또 피해를 네. 입었던 분들이 많은데 미처 또 이런 부분들이 소명되지 못한 채 흘러간 내용들까지 있고 정확한 집계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가 보상하겠다, 사과하겠다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모로테마트가 보상 계약안을 내놓는다는 건 예. 뭐 그걸 공식적인 그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게 이전에 2013년에도 옥시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50억 원을 기금을 내놓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었어요. 예. 네, 그때는 물론 이제 사과를 하진 않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사과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사과에 진심이 담긴 사과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 같고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사과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 나온 사과이기 때문에 시점상 참 공교롭게도 그렇다.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에게 사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진정성이 있다라고는 지금 보기 어려운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여부는 결국은 이제 그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피해 보상 재원을 100억 원 규모로 마련하겠다 이 정도 발표를 내놨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네.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그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롯데에서는 예. 실제로 자기 자사 제품에 사용을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100억, 뭐 200억 이렇게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정도면 그냥 감정적으로 좀 적당한 금액이 아닌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도 사실 사과의 진정성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롯데마트가 외주 생산 들여와서 PB를 만든 게 Y질레 네. 가습비 살균제였거든요. 네네. 그 롯데마트 측에서 이렇게 좀 피해 보상 재원도 마련하겠다 뭐 발표도 내놨는데 좀 피해자 현황이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 제품을 사용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롯데마트 측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접근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지금 뭐 제가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예, 예.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 조사가 진행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자료를 일부는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피해자하고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확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제 그 롯데 대표께서 사과하시면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예. 예, 구체적인 그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좀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예. 실제로는 이제 정확하게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게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실시하게 되면 네네.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옥시레킷 벤키저 실무자를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가 현재 146명이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103명이 사용한 게 옥시 제품인데. 네, 그렇습니다. 쟁점이 그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균제 만들고 유통했느냐, 아니면 네. 이게 좀 주의 의무를 좀 게을리 했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그 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 만약에 그냥 모르고 정말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 이런 사태가 네. 초래됐다 한다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의 업무 통상적인 이제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업무를 결한 경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책임을 지고요. 예. 특히나 이제 기존의 판례 경향이 제조사의 경우에 그 제품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다수이니까. 그렇죠. 그 제품 소비자에게는 보다 고도의 주의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적어도 이게 안전한 생활용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알거나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예. 법적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사항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던데 네네. 또 궁금한 것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요. 이게 네. 기업과 피해자 간의 법적 분쟁에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품과 피해 사이의 관계를 그 피해자가 그동안 증명을 해왔어야 했는데 이제는 좀 검찰이 전격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피해 문제는 이제 그 뭐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그 재본 조사위 구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 그 조사 과정이 사실상은 개별적으로는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검찰에서 질문 조사위와 법원과는 그런 유사한 피해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기존의 조사위에서 확인한 피해 판단 판정이죠. 예. 판정 결과를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 폐 손상과 이 살균제가 관련이 있다 공식 발표도 있었고 올해 초에는 뭐 서울대 백도면 교수팀이 이 집중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되면은 폐 손상 유발할 수 있다 이 점도 입증이 됐는데 이런 거는 그 자료로 쓰이지 않나요? 당연히 자료로 쓰이고 있고 이거 민사 그 관련해서는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관련 자료로 제출이 되고 그렇군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롯데마트의 사과가 향후 검찰 수사나 그 재판까지 갔을 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형량에도 네. 참작이 되나요? 보상 관련해서요. 네, 롯데마트 이번 사과 입장 발표가 양형의 참작. 당연히 되겠죠. 아, 그걸 그렇군요. 고소하고 예, 사과를 한 거일 거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피해자들이 영국 옥시 측에 직접 네. 소송도 냈었는데 이쪽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그쪽은 조금 더 지금 국내 소송보다 추가로 하나에 더 쟁점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옥시 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법적 책임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라서 예. 그 이제 한국 국내 이제 한국 지사하고 영국 본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하느냐에 따라 이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롯데처럼 다른 기업들도 좀 입장 표명을 할까요? 글쎄요, 적어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아마도 그런 유사한 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 기업의 진심이 담긴 사과 혹은 어떤 보상 조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피해자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법적으로라도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피해자들이 네. 정말 바라는 거 현재 제조 판매사가 어떻게 나와주길 바라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소송 과정에서 저희 이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예. 우선은 그 법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한 번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거든요. Yeah.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이 사과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도의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를 무척 바랬는데. Yeah.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무런 이제 조치가 없었던 부분은 굉장히 계속 이때까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사회적으로 또 언론 기업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개별 피해자들과의 보상 문제는 이걸 협의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충분히 협의하겠다라고 하지만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서 따져서 뭐 근데 엄격하게 또 적용하는 거라서 yeah. 여전히 이제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사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피해자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는 향후에 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뭐 이미 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뭐 소송을 취하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개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접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뭐 다른 기업들도 보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변호사님과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뭐 수사 이전에도 기존의 그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라고
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형사적인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조금 추가적으로 달라진 것 외에는 여전히 소를 제기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 일관된 방식으로 이제 피해 그러니까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향후에 이제 저희한테 조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안 됐던 그 가습기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애경이죠. 예, 그런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 또 피해자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에 피해를 입증하는 부분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예. 피해자 중에서 이제 정부 보상도 안 됐던 3등급 피해자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롯데든 다른 기업들이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느냐와 관련해서는 1, 2등급이 아니라 피해자를 3등급 이하의 다른 피해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관건이 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분류 기준이 있었죠. 그때 3,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자가 나온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네네. 그 기업들이 또 향후 어떤 또 보관을 가지고 나올지 이것도 좀 네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남순 변호사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에도요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홍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돌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잘 들어.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두 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롯데리아.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아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일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산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조정 탄산수. 수학, 실력과 학습 습관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수준별 맞춤 문제는 북클럽 선생님, 1대1 맞춤 관리엔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은 수학 전문 두개다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 이후에 좀 부동산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정부의 이 정책이 주거 복지 쪽에 좀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이 좀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 부채 리스크 같은 이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뭐 이미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소야대의 정국 변화 속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뭐 정책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은 됩니다. 뭐 총선 이후 주택시장이 현재 수준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예. 다만 정책의 미묘한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총선 이후로 미뤄진 이제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이제 대거 쏟아져 나올 경우 미분양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리스크에 대한 뭐 시장의 반응들 뭐 이런 부분에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여권 일부에서 주장해왔던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야권에서 주장해왔었던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임대료 규제책에 대한 도입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임대차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에 정책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일부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당별로 좀 이 주거 복지 공약들 살펴볼까요?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주택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에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월세의 이제 월세화 현상이라든지 또 전세 매물 품귀, 임대료 증가 뭐 이런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주거 복지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서도 주거 복지 강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양성화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행복주택을 제시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이제 총선 공약집에 담았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 같은 야권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세보증제도 의무 같은 이제 주택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주거복지 관련 제도의 도입을 정당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야권 정당별로 전월세 시장, 그리고 임대소득 과세 강화라든지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반값 임대주택 공급 같은 내용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나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뭐 개발이익 환수 이런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거 복지 강화에 정책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쭉 경기 부양책 있다가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그 안정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기조는 유지하되 조금 더 주거 복지 쪽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자, 그리고 깡통 전세 이야기 좀 해보죠. 이게 기존 아파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도 깡통 전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2015년 입주한 전국 한 917개 아파트 단지 165개 주택형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100%를 넘어선 주택형이 한 14%로 2014년 그리고 2013년에 한 2%에서 4% 그치던 것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신규 입주한 아파트 중에 전세 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은 아파트가 아주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입주 후에 본인의 원금을 모두 회수를 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셈이긴 하지만 네.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새 아파트 역시 아주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분양가 대비 전세 값이 한 80에서 100% 미만 비중이 과거에는 이제 뭐 그 수준이 낮았었지만 최근에는 뭐 45% 이상 증가하면서 어쨌든 새 아파트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과거보다는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자, 그리고 서울 최대 규모의 판자촌, 구룡마을 아파트. 여기 임대와 분양가구를 좀 분리하지 않고 같은 동에 섞어서 배치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서울시가 이제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람에 들어갔는데요. 구룡마을 4개 단지는 SH공사가 직접 건설하고 그 외에 이제 주상복합 용지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2개 단지는 민간의 택지를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예. 매각 수익을 활용해서 토지 보상을 원활히 진행하고 또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주민의 재정 착률을 돕겠다는 보관인데요. 양재대로변은 고층으로 그리고 대모산과 구룡산 인접지역은 저층으로 개발해서 재활용센터나 마을 공방 그리고 공동작업장, 공공복합시설 같은 주민공공이용시설을 거점으로 주민의 일자리, 자립경제 지원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갖추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동안 뭐 대형 화재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와 강남구와의 그 개발 방향, 방식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관련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향후에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개발안이 확정됐다는 부분의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주 초반인데 아직. 네. 아득해요. 언제 금요일이 올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웃긴 동영상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는 거. 요거 쏠쏠한 재미를 줍니다. 웃긴 동영상 네. 어디서 찾아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찍은 웃긴 동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 알겠습니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힘든 때는 조금 네. 일찍 귀가하는 거. 일찍 귀가하는 거. 네네. 그게 또 요즘 직장인들이나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추천. 중국인들에게 추천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추천이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밀추자. 그러니까 한자로 봐서는 밀추자에다 추천하다 할 때 천자를 그대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을 중국식으로는 推荐. 推荐. 한 번 더. 推荐. 推荐. 이라고 해요. 네. 推荐. 네. 推荐. 推荐. 네. 한 번 더. 推荐. 推荐. 잘하셨어요. 이걸 좀 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할 때 토이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영화를 중국어로는 띠에니응이라고 해요. 띠에니응. 한 번 더. 띠에니응. 띠에니응. 그래서 제가 정병진 아나운서한테 네. 영화를 추천해드려요. 그럴 때 토이진 띠에니응. 推荐 电影. 한 번 더. 推荐 电影. 推荐 电影. 그렇죠. 중국어는 그 동사랑 목적어만 우리랑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죠? 네. 동사를 앞에 推荐 쓰고요. 推荐. 그리고 명사 목적어 电影. 영화를 뒤로 빼면 됩니다. 요즘 그 태양의 후예 장난이잖아요. 네. 드라마는 뭡니까? 드라마는 추천. 중국어로 네. 电视剧. 电视剧. 한 번 더. 电视剧. 电视剧. 그래서 드라마를 추천하다라고 할 때는 네. 推荐电视剧. 推荐电视剧. 라고 합니다. 见电. 이게 약간 발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推荐. 见. 推荐. 네. 이게 추천이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再见. 推荐. 자, 저도 수도권 투데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0467번님,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참 우리 0467번님 저희 수도권 투데이의 전령사군요. 감사합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있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특히 라디오 많이 들으시잖아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도 많은 분들께서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연락드려서 여러분이 어떤 희노애락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이 교통 관련해서 또 운전하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털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요. 방송 참여 기회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한동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 도로변이나 하천가에 그 풀들이 많이 나 있는데 여기서 봄나물 있으면 이거 채취해도 되나요? 왜 따려고 하시는 건지 집안이 좀 어려우신가요? 밥 먹으려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도로나 하천에 있는 풀들은 채취해서 먹어도 되는데요. 네. 단 산이나 개인 소유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은 채취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먹어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동안 주요 하천과 도로변의 야생 봄나물 32종을 검사했는데요. 네.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어디 지역이냐면 안양천과 중랑천, 양재천과 탄천 등 6개 하천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2개의 도로변입니다. 예. 네, 모두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건데요. 또 그렇다면 이 풀들을 마구 채취해서 먹어도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쑥과 냉이, 돌나물같이 널리 알려진 봄나물은 채취해서 먹어도 되는데 사실 몸에 안 좋은 독초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은 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독초와 봄나물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이 봄나물이 제철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 웬만하면 사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게 제일 좋죠. 사실 그 비싸더라고요. 아니 그 8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도로변에 나오는 이 풀들도 괜찮다 나오는데 당시에는 막 그 강변북로 이런 데를 무단횡단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옆에서 길가 옆에서 풀도 따고 막 이랬던 그런 뉴스 자료들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좀 봄나물들 시장에서 사서 냉이 달래 이렇게 비빔밥 같은 데 다 그 간장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예술이거든요. 아침 안 드셨나 봐요. 배고픕니다. 자, 예술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다수 예술인들이 이 직장인들보다는 이 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5명 중에 1명은 소득이 아예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술인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네. 네, 서울연구원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1년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예술인은 21%였고요. 5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1년 동안 버는 예술 활동 수익은 평균 1,800만 원이었고 일반인 직장인보다는 많이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의 40%가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예. 응답자들은 낮은 예술활동 소득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는 예술대 그 학과들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참 여러 어려움들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버스를 서울시와 취재진이 좀 불시 단속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 단속반과 취재진이 같이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일부 관광버스 기사는 뭐 USB를 꽂으면 버스 안에서 음악이 나온 기기를 설치해놓고 있었고 뭐 소화기를 제대로 충전해놓지 않거나 뭐 운행 기록증을 유리창에 비치하지 않은 버스도 적발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매년마다 이게 하는 건데요. 사실 뭐 몇 년 전과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반주기 같은 것도 많았었고 네. 뭐
소화기나 비상망치가 없는 버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단속을 나갔었는데 이번엔 사실 대다수 버스는 뭐 소화기와 비상망치로 잘 비치해뒀고 노래 반주기도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버스기사 승객들의 안전의식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저희 YTN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기사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한동훈 기자가 연락을 주시는 거죠? 네, 제가 기사를 쓰겠습니다. 아, 그 제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샵 0024를 누르셔도 되고요. 예. 그 02-398-8585번을 누르시면은 저희 네. YTN 취재 기자들이 항상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8-8585 그리고 샵 0024 24번이니까요. 네. YTN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우 기자와 함께 서울시 출입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은 9268번님의 문자로 가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빌라 공사 현장을 많이 보는데 정말 뚝딱뚝딱 금방 지어지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처럼 준비되어 있는 나라도 피해가 큰데 지진이 난다면 언제 또 부실로 무너질까? 이런 점이 좀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 짓게끔 법적으로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참 안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9268번님께서 항상 YTN과 하루를 열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끝곡은 마이클 런스툴럭의 25 minutes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